쉬는 사람 없이 바쁜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본 심상치 않은 발놀림. 지하판인데요? 이곳의 사장이자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냥 틈 나신 대로 계속 그냥 운동은 계속 하세요. 자주. 김찬희 씨가 운동과 함께 매일 마신다는 이것 뭔지 궁금하시죠? 네. 황금물. 황금만큼이나 귀하다는 이것 바로 찬희 씨의 당뇨를 잡아준 바나 황금 버섯입니다. 이름도 특이해요. 금빛의 테두리가 둘러진 이 버섯 바로 바나 황금 버섯인데요. 상황버섯을 계량해서 만든 것으로 당뇨에 탁월한 바나듐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학 논문에 실릴 정도로 이 바나듐은 당뇨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500, 600 그러니까 이 기계가 에러가 나가지고서 어머니가 당뇨에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심한 당뇨에 시달렸던 찬회 씨. 한때 합병증까지 왔는데요. 예. 실명 원인 1위라는 당뇨 망막병증. 아이고. 당뇨로 인해서 망막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죠. 안 다녀본 병원이 없다는 찬희 씨. 잘 나가던 사업체도 접고 7년 동안 일을 쉬었다고 합니다. 예. 다 접었어요. 난 돈도 몇십억 손해보면서 내가 다 접었어. 이젠 건강하게 바뀐 찬희 씨. 아니, 안 무거우세요?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거뜬합니다. 평소 혈당도 안정적일 뿐더러 이렇게 힘쓰는 일이 생길 때도 이거 한 잔이면 그야말로 피로가 싹 가신다는데요. 그의 애정을 듬뿍 받는 바나 황금버섯. 이렇게 쪼개서 직접 말려서 보관을 합니다. 마른 버섯을 유리주전자에 넣어 끓이죠. 한 시간 정도만 끓이면 이제 빨갛게 우러납니다. 팔팔 끓면 불을 줄여 은근히 달입니다. 갈수록 색깔이 진해지죠. 그의 높은 혈당을 내려 건강까지 돌려준 황금물 완성인데요. 만성 당뇨인 그에겐 필수적이었던 인슐린주사. 24단위, 저녁에 16단위, 그래서 40단위를 맞았는데요. 지금은 아침에만 16단위만 맞고 있어요. 앞으로 6개월 정도만 더 보면 인슐린 안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겐 의미가 남다르다는 이 해독수. 나의 큰 힘이 되어준 이 물입니다. 모든 일의 기본인 건강. 오늘도 여러분 건강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 모닝와이드 스튜디오가 한층 더 활기차지고 아주 훈훈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식구 덕분입니다. 자, 이분은요. 저한테는 없는 야성미를 갖추고 계시고요. 반갑네요. 여기다가 또 꽃미남 같은 이 소년의 외모를 또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이분 바로 배우 박재민 씨인데 오늘은 첫날부터 아주 야수를 또 어디 가서 만나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그랬잖아요. 예, 웬 야수를 또 만나고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늘 예. 도전하는 남자. 예. 네, 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거친 자연, 극한 상황과 온몸으로 맞서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익스트림 스포츠의 고수들인데요. 이번 주부터 저 박재민이 이분들과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도전은 바로 이 달리는 자동차계의 야수, 바로 버기카인데요. 왜 야수라고 불리는지 궁금하시죠? 자, 어머님들 볼륨 높여주시고요.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아, 예. 경기도의 한 야산. 도전 전에 몸도 풀 겸 가을산을 가볍게 뛰며 오늘의 도전이 무엇인지 가늠해봤는데요. 전 사실 체력은 자신 있는데요.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멋있지 않아요? 깎아진 바위들이 절경을 이루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어우, 멋진데요? 아이고, 이거 뭐예요? 그때 잡아먹을 듯이 큰 굉음을 내며 나타난 것이 있었으니 와. 6200cc 엔진의 강력한 힘! 6200cc요? 고강도 파이프로 만들어진 날렵한 차체 500마력의 빠른 스피드. 이게 뭐야? 바닥까지 단단하게 무장된 이 차의 정체는 바로 버기카입니다. 아, 매력적이네요. 와, 근데 요거는 뭐 어떤 차예요? 여기 버기카라고 하죠, 버기카. 버기카. 네.
도로 주행용인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산으로 말만 들었지 처음 봤네요. 네. 그러니까 길이 아닌